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든 걸 약간 바꿨습니다. 봐서 여기는 Active Users에서 이렇게 나열돼 있고 밑에 Inactive Users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Inactive 상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Inactive 쪽으로 넘어오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넘어오고 Inactive 상태에서 다시 Active 상태로 바뀌게 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ctive User와 Inactive User를 둘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거기 뭐예요? 컴포넌트 파일에 구성되어 있던 그런 어카운트 컴포넌트 파일에 있던 내용들을 서비스로 몽땅 다 넘기는 걸로. 왜냐니까 우리 서비스 컴포넌트 인젝션을 한번 다뤄보자는 거죠.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에 맞춰서 HTML 코드를 고치는 겁니다. 수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근데 만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서비스 파일이 들어갈 위치가 어카운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어카운트 디렉토리 내에서만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더 파일에 있다 들어간다면 헤더 내에서 쇼핑리스트에 넣는다는 것은 쇼핑리스트 내에 넣는다는 거죠. 이용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애폴드 전체에서 애폴드 범주에서 만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디렉토리에서 다 이용을 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ngs에서 바로 어카운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이때는 위치가 앱이 범주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디렉토리에서 있어 어카운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카운트 내에서 어카운트 컴포넌트와 new 어카운트 컴포넌트 두 개에서만 이용할 거잖아요. 따라서 어카운트 디렉토리 내에 어카운트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그 이제 서비스의 스코프 범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싱글톤이었잖아요. 하나만 만들어져서 여러 컴포넌트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여러 컴포넌트의 범주가 어디냐는 거죠. 앱 전체에서 이용하겠다. 그런 서비스라고 한다면 제일 상위 계층에서 서비스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맞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ngs에서 어떤 뭐 some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드는 것이 어카운트에서만 쓰겠다. 혹은 쇼핑 리스트에서만 쓰겠다. 그러면 쇼핑 리스트 내에 어떤 썸 서비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록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어쨌거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었으니까 위치를 볼까요?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요겁니다. 스펙도 만들었군요. 스펙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옮겨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어카운트 컴포넌트에 있던 어카운트 컴포넌트 TS 파일이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어카운트 컴포넌트 TS 파일 요겁니다. 여기서 몽땅 다 복사를 해서 몽땅 다는 아니고 적당히 복사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ngOnInit 밑에 있는 set add account 여기까지가 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여기를 다 잘라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account service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넣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깨지겠죠. 깨지는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public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서비스는 여러 군데서 이용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status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status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델을 가져야 되겠죠. 마찬가지 import에서 모델 account 모델입니다. 어디서 가져오나요? 마찬가지 같은 디렉토리 있죠. 어카운트 모델 연습입니다. 가져오면 되고 그러면은 일단 다 깔끔하게 됐나요? 그 스트럭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얘들을 불러와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을 복사해서 원래 어카운트 컴포넌트 내에 위치를 잡아서 주고, 그리고 또한 이 이름도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필요한 서비스는 불러야 돼요. 그래서 불러는 거니까 this.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그 서비스 이름이 어카운트 서비스였잖아요. 어카운트 서비스를 가져야 됩니다. 컨스트럭트를 여기다 두면 되겠죠. 프라이빗에서 어카운트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어카운트 서비스. 그렇죠. 오토 인서션이 됐겠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this의 어카운트 서비스에 같은 이름이죠. addCount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배류를 그대로 던져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전달되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다음에 status 되죠. status 어디 갔나요? 볼까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i를 던져줬으니까 이것도 i를 던져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어카운트 서비스 내부도 보니까 모델들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어카운트 여기서 만들어질 이제 값을 채우는 것은 여기서 채워나갈 거잖아요. 또 채워나가는 것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불러와야 되니까 그것을 여기서 불러야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놓죠. 어카운트라고 해서 얘는 어카운트의 array이고, 그죠? array이고, 초기화시켜 놓겠습니다. 초기화시켜 놓고, 그리고 얘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건 어디서 복사를 할까요? onInit에서 복사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죠? add component에서 하는 것도 괜찮고, 예, 일단 onInit에 먼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해서 this.account를 equal this.account.service의 account를 가져와서 복사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여기 있던 요 녀석을 이 어카운트 컴포넌트가 초기화될 때 불러와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다 뭔가를 채워 나갈 때마다 호출해서 여기서 값이 호출되어서 값이 업되면은 갱신되면은 그때 다시 여기가 와서 여기 내용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잘 돌아가는지 일단 로그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로그에서 밸류를 로그 해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값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에서 밸류. 그렇죠? 그럼 두 군데에서 로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값을 뭔가 하나 사용자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한번 로그가 되고,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도 로그가 되어서 두 번 출력이 될 겁니다. 볼까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죠. 뭡니까? 그렇죠. 등록을 안 했죠. 서비스 모듈은 컴포넌트와 달리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보통 컴포넌트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이렇게 데클러레이션에 컴포넌트들이 등록이 자동으로 되죠. 근데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바이드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카운트 서비스고, 그리고 얘의 위치도 가져와야 되겠죠. 위치는 어카운트의 어카운트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을 우리가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AppModuleTS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AppModuleTS에는 상당히 재밌는 것이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Declaration 부분에 이렇게 다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넣어줄 필요가 없는데 왜 서비스는 이렇게 일일이 선으로 넣어줘야 할까요? 어카운트 서비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들어왔나 볼까요? 주소가 잘못 들어왔네요. 어카운트.
아카운트의 어카운트 서비스입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카운트 서비스 어카운트 모듈이죠. 어카운트 모듈 내에다가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여기다 여기서만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어카운트 컴포넌트 TS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이 모듈의 주인이 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CS나 HTML이나 여기 있는 TS들 모델이나 서비스는 다 어카운트 컴포넌트 TS 파일이 제어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providers 해서 보통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해서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 이렇게 적어서 바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카운트 서비스는 그리고 인풋에서 가져와야겠죠. 이미 들어왔네요. 이미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TS 파일에다가 이렇게 두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 서비스 인스턴스를 여기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이 어카운트 폴더 어카운트 컴포넌트와 여기에 딸려있는 New Account Component에서만 쓰겠단 말입니다. 이 서비스를. 왜냐하면 이게 싱글톤이잖아요. 하나의 인스턴스만 만들어서 여럿이 나눠 쓰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다른 모듈들이 다른 어카운트 모듈 외에 다른 모듈들이 쇼핑리스트나 리사이프 레시피에서 이걸 쓰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M 모듈에다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레이지 로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로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컴포넌트, 서비스 파일을 우리가 만들더라도 자동으로 M 모듈 TS에 등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범주가 주어지는 것이 어카운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컴포넌트와 달리 범주가 주어진다는 것.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 필요 없죠. 지금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두 개를 만들게 되는 셈이에요. M 모듈에 넣었던 것에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프로바이더스에서 또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지워놓겠습니다. 자, 컴파일 되었나요? 네임에 A 1 이렇게 넣어볼게요. 오른쪽 로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밑에도 화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위에 보니까 세 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은 첫 번째 두 개까지는 스테이터스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액티브라고 스테이터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로그를 세 번 한 거예요. 두 번이 아니라 왜 세 번인지 보겠습니다. 저도 두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자, 첫 번째 걸 보시면은 첫 번째 로그 하는데 어딘가요? 컴포넌트 TS 여기서 제일 먼저 로그가 발생하죠. 이게 첫 번째 로그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 TS에서 얘를 이렇게 서비스에다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받아서 두 번째로 로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 value를 어카운트에다 담죠. 그죠? 어카운트에 담고 난 뒤에 value를 로그하는 거.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 status의 active라고 하는 스트링을 담은 이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터스 값을 담고 있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세 번째 로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하나를 넣게 되면 2번 서비스 하면 이렇게 다시 너무 많네요. C 3번 세 번이 로그되고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컴포넌트 TS 파일, 두 번째 거는 서비스 TS 파일, 세 번째는 서비스 TS 내에서 스테이터스의 값을 액티브라는 값을 할당하고 난 뒤에 되죠. 아주 깔끔하고 너무나 정확하죠. 정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음처럼 명징하죠. 그죠? 그리고 액티브 버튼 누르면 인액티브로 바뀌고 있고, 그죠? 자기만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움직이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액티브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이쁘지 않나요? 제가 이 디자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가 봐요. 이런 거 보면 디자인으로 나갔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액티브한 것은 액티브한 것으로, 인액티브한 것은 인액티브한 것끼리 서로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앱 컴포넌트 HTML 파일에서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넣겠습니다. ANGI 해서 익스프레션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account.status 이게 어떤 경우죠? 액티브하다면 액티브하다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액티브하지 않다면 다르게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서 뭐 paragraph 하나 해서 paragraph보다는 H3 정도가 좋겠군요. H3 정도에서 active user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ompile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겠습니다. active users까지는 안 나왔네요. 다시 릴로드 해볼까요? active users 됐습니다. A 1번 submit B 2번 두 명이 나타났죠? 자, 여기서 active를 클릭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inactive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이것도 inactive로 바뀌면서 사라졌죠. 그러면은 요 녀석이 inactive로 나타나게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단순 무식한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제일 단순한 방법은 그냥 통째로 이걸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inactive 앵귤러는 자동으로 리로딩을 하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게 리로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자기 혼자서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됩니다. 맡겨놓으면 이번에는 그냥 반대로 되겠죠. 볼까요? 자, active, inactive 있습니다. A 1번 그리고 B 2번 C 3번 그렇죠? 자, active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갔죠. 다시 또 내려갔죠. 클릭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잘 동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왠지 이 방식은 좀 프로그래머스럽지 않고 전문가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서 왠지 다른 프로그래머가 보면 좀 황당해야 할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자, 다음 과제는 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